다른 방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가상 소개팅? 아, 진짜 토크는 지금 이 시간도 겁나 활발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 코트다. 아, 네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코트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어나신 건가요? 주무시는 이제 주무셔야 되나요? 누구한테 한 질문이세요? 코트님이. 닥치세요. 아, 코트님 혹시 그 여기 가상 소개팅 방인데 방에 여성분이 좀 매칭 해주시나요? 아, 네네, 여기 여성분이 골드 혜진님이랑 희은님 계시거든요. 어, 아, 두 분 일단은 첫인상, 토크의 네, 첫인상은 사실 목소리거든요. 아, 좋아요. 골드 혜진님부터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패스할게요. 저 뚱땡이 목소리 나고. 예, 희은님 계신가요? 아, 희은님. 저 치시라고 있는데. 잠깐만. 어, 희은님이 저 좋네요. 예, 골드 혜진님 80kg 넘죠? 저 50kg예요. 네? 혹시 진짜 그 코트예요? 아, 잇몸에 살찌셨어요? 아, 진짜 코트냐고. 아니, 근데 마이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아, 저 말인가요? 저는? 아니요, 아니요, 혜진님이요. 아, 혜진님이요? 아, 저 커요? 아니, 진짜 코트 저 그냥... 아, 진짜, 진짜. 아니, 두 분 근데 아시는 사이예요? 아니요, 아니요. 골드 혜진님이랑 희은님이랑 전혀 모르는 사이죠? 네. 아, 네, 저를 처음 봤는데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희은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진짜 코트야? 뭐야? 아, 레알 찐이에요. 아, 그 씨발. 나이 물어보면 대답을 쳐야지. 뭔 진짜 코트인지 가짜 코트인지. 뭐 씨발 진품 명품 나왔나. 나이 많잖아요. 뭐라고요? 나이 많잖아요. 아, 뭐 누구야 씨발. 왜 그래.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거. 왜 그래, 미친놈인가. 와, 진짜. 아, 너무 시끄러운데. 방금. 네, 귀 아팠어. 예. 네. 아, 저 희은님 기절했어요. 그, 아, 저 일단 뭐 저 맞고요. 네, 진이 여부는 가릴 필요가 없죠. 목소리가 딱 인증을 해주잖아요. 당장에 노현무 바로 내리세요. 닉네임부터가. 네. 아니, 님 저랑 세동갑도 넘어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좀 그렇죠. 아니, 근데 너랑 세동갑까진 아니야. 나 24살인데? 저 그러니까 28살인데요? 언제 오는 거야? 아, 뭐야? 87년생 아니야? 아니에요. 저 28이에요. 80년생. 얼굴이 좀 사가서 그렇지. 87, 1987년. 얼굴이 좀 많이 사으신 거 아니에요? 예, 얼굴이 좀 사가서 그렇지. 검색해봤는데? 검색해서 나오는 거는 제 가짜 나이죠. 진짜 나이는 28이고요. 썩으신 거 같은데. 아. 아무튼 뭐 히읗님은 뭐 이상형 어떻게 되시는데요? 똑똑한 거. 근데 방장님. 아, 네네. 그 치실로 이빨에 낀 음식 잔여물 떼는 거 보니까 저분도 뭔가 좀 뭔가 이 소개팅방에 아, 네. 크게 몰입하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이에요. 아, 그런가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양치했으면은 당연히 치실을 해야죠. 아, 양치 준비를 하는 그 다음에 치실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오, 야무지네. 아, 그럼 희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뭐지? 똑똑한 사람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본인에게 물어볼게요. 미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장난하나 진짜. 와, 이러면서 DC. 검색하고 있는 저 키보드 아니, 소리가 존나 역겹네. 워싱턴 DC. 아, 나가 뒤지세요, 시은님. 본인이 아니, 본인도 지식 아니, 기본적인 아니, 상식도 내가, 안 갖추고 아니, 있으면서 남자한테 무슨 똑똑한 사람을 아니, 원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 아, 저는 시은님 아까 너스레 떨면서 검색하는 거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만주님. 진짜 어려운 거 하나 내보시죠. 코트님이 생각했을 때 아니요. 어. 근데 기본적인 상식을 물어봐야지. 어려운 걸 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도쿄의 뭐 수도는? 도쿄의 수도요? 도쿄의 수도는? 아, 키우 강퇴 좀 해주세요. 저 따라다니는 찐따새끼인데. 아, 도쿄가 애초에 수도인데. 아, 좀 맥 좀 끊지 마. 크크야, 꺼져. 저 들려요? 내려주시고요. 아, 희은님. 희은님. 아, 기빨려. 괜히 질문 안 받으려고 너스레 떠는 거 존나 역겹네. 아니, 워싱턴 DC 모르면서 뭘 똑똑한 남자를 원해요. 아니, 워싱턴 DC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님 놀란 뭐가 있길래 쳐봤어요. 희은님, 그럼 제가 저도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럼 본인이 기본적인 상식이 있나 여쭤봐도 돼요? 대답? 아, 뭔들 하세요. 네. 영어로 100이 뭐예요? 아, 장난 진짜. 그러면서 또 검색하네. 나 검색 안 했어요. 나 알았어요. 그러면 1000은요? 1000? 1000? 1000? 예?
싸우든. 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지금 피곤해서 밤새가지고.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자러 가려고 지금 양치하고 온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625, 625 발발 그 발생 연도가. 5. 5. 4. 아, 625 발생 연도를 말라. 1950년 아닌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네요. 똑똑하시네요. 아, 혹시 코트님. 아니, 근데 이걸 똑똑하다고 하는 게 맞나요? 혹시 그럼 휴전은 몇 년도에 했을까요? 희은님 대답해 보세요. 53년이잖아. 딱 3년 하지 않았나? 아, 근데 희은님. 네. 희은님이 진짜 똑똑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걸 얘기라는 거 정확하게 아는 지혜로운 사람? 그쵸. 네. 통찰력 같은 거죠? 이런 네. 뭐 지식 수준을 얘기라는 게 아니라 네네. 아예 똑똑하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니까. 맞아요 맞아요. 서울대 나왔다 그래가지고 삶을 잘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희은님은 그럼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대학 재학 중이에요. 아, 대학교 재학 중이시고 대제? 알겠습니다. 저는 방장님. 네? 희은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제가 뭐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죠. 아, 저번에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쵸 뭐. 노박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근데 나이 차이요? 저는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나이 차이가 뭔가 저분이 저분 저 두 분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아, 맞아요. 원래 좀 많았는데 나갔어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들이댔던 분들이 계시나요? 네? 이분들한테 제가 들이댔던 분 근데 마음에 드는데 얘... 아 진짜 꺼져라 만두야. 아 나 진짜 얘 계속 따라오네. 아니 방송을 몇 번 보는 거지? 아니 저 따라오는 게 아니라 님 처음 보는 거. 너 아까 크크였잖아. 왜 자꾸 따라와? 근데 이미 다 알아. 왜 자꾸 그 방송 따라다녀 만두야. 정장이 맞아. 진짜 진심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진짜 모르. 진짜 방송 하우승을 쳐보고 있다 토크온 하는 순간마저 어? 그 순간에 들어와가지고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만두야. 좀 꺼져라. 저 아프리카 TV 이런 방송에 도움 1도 안 돼 만두야. 부탁할게. 저 그런 막 말 섞지 말고 안 봐요. 네. 처음 봤어요. 빨리 만두님 군만두를 만들기 전에 나가세요. 희은님 위에 계신 분은 뭐 어떤 분이죠? 저분 남성분이에요. 아, 남자예요? 아 나 진짜 토 나오네. 아, 그쪽도 약간 관심 있으신가? 아, 혹시 뭐 골드해지님은 진짜 별론가요? 골드해지님이요? 네네. 아니 닉네임이 해지라는 닉네임 자체가 좀 뭔가 너무 롤충이고 너무 그 게임만 하는 생각머리 없는 여자 같아가지고. 아 근데 이거 제가 골라야 되는 수준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해서. 아 뭐 그쵸. 아 저분들 내세울 거 뭐 있어요? 희은님 내세울 거 있어요? 그 여자라는 생물학적 여자라는 거 말고요. 아이 뭐 내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아 만두야 제발 너 쓰레떨지 말 꺼지라니까? 말을 이제 자연스럽게 섞이려고 하지 마. 꺼져 진짜. 제가 부탁할게요 만두님 방송 방해하지 말고. 그 해지라는 게 롤에서 나온 그 파생된 유행어 아닌가요? 아 너무 피곤하다. 야 남자 하나 자러 간다. 남자 그 눈감겨. 남자 게임 실력이 그 기생해가지고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걸 해지라고 하잖아요. 어 잠에 보자. 아 그래요? 네. 어 그래 잘 가. 어 잘 가. 서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방장님 네? 이게 뭔 씨발 소개팅이야 개새끼야. 그냥 네 아는 애들 데려다가 그냥 남자들이 여기서 막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넌 즐기는 거잖아 이 쓰레기 새끼야. 방장이 제일 쓰레기예요 이건. 네. 예. 네. 어디 저 환자 같은 애들 데려다가 뭘 저게 무슨 환자. 아니 맞잖아. 아 소개해주세요. 아니 골드해지님 있잖아요 골드해지님. 아 저 수록 좀 자제해주세요. 몇 살인데요? 해지님 26인가 그래요. 아 너무 많아요. 나한테 지금 몇 살인데요? 20살이요. 와 방금 태어났네. 공기가 막 찼네. 아 근데 방장님
네네. 희은님도 그렇고 골드헤지님도 그렇고 많이 피곤해 보여요. 제발. 아 사실 뭐 거의 뭐 이분들은 그만하세요. 네, 네. 밤새 지금 한때가 밤새 토크온을 해가지고 소개팅이라 그러니까 온갖 찐따들 다 몰려들어왔네. 씨발놈들.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제 인생에 안녕하세요. 아 보통이야 보통이 아닌가요? 개간네 씨발 또. 아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제 인생에 업적이 하나 쌓였습니다. 코트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 방관리도 좀 하세요. 네 방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두 강퇴 좀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비맞은 강아지님 반갑습니다. 네 최애 보뚱입니다. 그 비맞은 강아지님 네 닉네임대로 가셔야지 왜 또 이렇게 본인 방송 몇 번 타고 유명인사 됐다고 토크온이 당신의 파라다이스도 아니고 왜 이곳에서 유토피아를 만드세요? 네? 역겨워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아 뭐고? 아. 공주님. 해주니까 조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주님인가요? 방금 님 목소리? 아니요, 아니요. 해주니까 조아님이요. 해주니까 조아가 누구예요? 해주니까 뭐? 아, 해주니까 조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0살이요. 아이고 뭐야. 살라구나 쿠발.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아니 방장님. 방장님. 뭐야. 방장님. 네네. 방 자꾸 차 열지 마. 아 예 저 아 네네. 이 뭐 방 사람 많이 들어온 게 네 인기 척도도 아니고 방 관리도 못할 거면은 방 비번 걸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인원만 수용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어 저분은 방장님 네. 아, 오디오라도 채우고 있는 사람을 올려야지 왜 그냥 가만히 아, 청취자 같은 새끼들을 자꾸 네, 아 그럼 비마진님이라도 올려드릴게요. 제가 딱 아, 말씀드리는 네, 그 인원만 강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강퇴 부탁드리겠고요. 네 밥풀 밥풀 경기도 양봉업자 양봉업자 예 세 분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체 뷰봇 하세요 님들아. 이 방에서 일다리 채우는 해주니까 조아님. 네? 스무 살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이 방에 왜 들어오셨죠? 그냥 뜨길래 들어왔어요. 그냥 뜨길래 들어왔다? 네. 그럼 병신같은 MZ식 화법 쓰지 마시고요. 방제가 네. 명시가 돼 있는데 방제 보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니까요. 뭔가 좀 이성에게 관심 있어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왔죠. 잠깐 말투에 이상한 어조가 껴 있는 거 보니까 어,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저 조선족이세요? 아 아닙니다. 저 미국인이에요. 지랄하지 마세요. 아니 저 얼굴 깔 수 있어요. 혹시 그 얼굴을 미국에... 까는 게 미국에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 저 외국인처럼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아, 혼혈이에요? 혼혈이라는 얘긴가요? 아니에요. 저 그냥 미국에 외국인... 살다 보면은 약간 좀 자기 세뇌돼가지고 명예 서양인 되는 것처럼 막 머리도 노란색으로 금발로 변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개 가짜는 소리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 미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혹시 그러면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디로넷에 올릴 수 있어요? 아니 뭐 자기 세뇌법도 아니고 무슨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서양인처럼 생겼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여자들이 미국에서 하면은 뭐 약간 좀 뭐 유학생처럼 보인다든지 화장법이라든지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걸로 조금 약간 유학생 티를 낼 수는 있겠지만 생긴 게 미국인처럼 생겼다라는 주장이 좀 말이 안 되는데? 아 뭐 토종 미국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만준이 네.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방장이 돼가지고? 혹시 어디 섞였어요? 저 새끼 내리세요. 네? 저요. 아, 목소리 좆진따잖아요. 내리세요. 방에 별로 중요한 자원이 아닌데. 아니, 오디오는 저만 채울게요, 님들아. 찐따님들아, 내려가주시고요. 해주니까님. 네? 그럼 우리 미국식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또, 썩은 마구간에 사는 딕이라는 청년이 나오나요? 어, 딕. 저 해주가님 저랑 인사해요. 어, 네. What's up, bitch? 와. What's up, bitch? What the fuck? 인사하고 있어. What do you think about? Fucking bitch?
버킹 비치는 완전 콩글리시인데? 그러니까 본투발은 맞나요? Shut up, fuck up, man! 아니 보통씨 네, 뭔데? 괜히 그 저기 아는 영어랍시고 남한테 욕짓거리 하는 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네네 욕짓거리인가요? 인사 아닌가요? 인사 아 닥쳐 병신년아 아님 말고 Where do you live? 어디 사냐고요? Where do you live? 약간 일본인으로 했으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일본인이라고 했으면. I live. Please introduce Where do you live? Yourself. Please introduce yourself. introduce myself? Yeah. I don't like. Do you want me to tell you my name? Like, 아. 아 잠깐만 보통 씨. 예? 아 약 처먹었으면 좀 쳐 자라. 아 말 심하네. 어 너 손 넘는다. 너가 더 손 넘었지. 어 손 넘는다. 이건 이거 거리는 미친 개소리 해놓고. 아무튼 그래서 저기 대화 흐름 끊지 마시고요. 보통 질투하지 마세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 썩마디기라매. 아, 썩마디 그거 그냥 네. 이제 저분 얘기할 때 더 즐거우라고 옆에서 해준 거. 아, 근데 해주니까 조아님. 네? 혹시 어떤 걸 해주시는 거죠? 아, 그냥 아무 닉 쓴 건데요. 아무 닉이라기보다는 어떤 걸 리드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없어요. Where do you live in America? 아, I lived in Arizona, but right now I'm in Korea. 애소나? 오케이. 아 근데 저분이 미국 사는 거 맞네요. 아 맞네요. 예. 혹시 미국에서도 물어봐도 될까요? 아니 근데 저 지금은 한국이에요. 네. 미국에서도 USA 아닌가요? 아 좀 꺼져. United States of in America 개새끼야. USA. 근데 미국 사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영어 쌀라쌀라하면서 광에서 뭐 이렇게 뭐 배운 척하고 깝치세요? 그냥 당신의 장점은 언어 두 개 할 수 있다는 점 아닌가요? 언어 능력 탑재 두 개? 네, 뭐 그런 거죠. 어 언어를 피하면 혓바닥이 두 개인가요? 아, 저 지금 사탕 좀 매끈지 마세요, 보통 씨. 오늘 주사위 일이네, 꺼져 그냥. 오늘 방송에 도움 안 되니까 주사 일이니까 꺼져. 아무 소리나 막 하네. 안녕하세요, 주사위 대가리입니다. 아유, 병진지 새끼. 아무튼 그래서 저기 뭐 해주니까 좋아하니. 네. 닉네임에 많은 듯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아 뭔가... 진짜 생각 없이. 예. 아 그래요? 아, 네. 아, 근데 방장님. 네. 인연 개노잼년인데 인연이랑 대화 안 할게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골드헤지라도 골드헤지랑 할래요, 그러면? 아, 골드헤지님. 그럴 수 있죠. 골드헤지님. 네. 긍정적이시네. 마인드가 미국 맞네. 아, 근데 해주니까 조아님의 얼굴을 한번 보여준다고. 아, 근데 제가 솔직히 말했는데 이 방에 지금 생물학적 여성 3명 있거든요? 싹 다 폐급이에요. 아, 아니에요. 해주니까 조아님 일단 얼굴 한번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죠. 아, 폐급이나 하지 말아주세요. 아, 네, 해주니까 아, 조아님 얼굴. 짜증나, 씨발 진짜. 아, 막 지겨워 이제. 아, 토 나온다. 아름다운 여성분 세 분한테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뭘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쵸? 유사 암컷이지. 막말로다가. 여성분들한테 왜 그러세요? 해주니까 조아님. 네? SNS 해요? 인스타그램? 안 해 하죠. 주소 좀 줘봐요 저한테. 생긴데 뿌릴게요. 여기 채팅. 아 잠깐만. 근데 뭔가 뿌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뿌릴게요라는 발음이 그런 어려운 거 아니? 뿌릴게요 이지라는 거 보니까 좀 역겨운데. 아 죄송합니다. 너무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미국 생활에 젖어 있네. 아니. 아 죄송합니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네. 뭐 하는데요, 니마? 아니 지금 한국이라니까요?
아까 미국에서 뭐 했냐고. 아, 따마 씨바. 아, 죄송해요. 아, 그냥 뭐 학교 다니고 그랬었죠. 그때 미자였을 때니까. 아, 오케이. 햄버거 먹었겠죠. 오케이. Everything's gonna be okay. 그 저기 그 저 인스타그램 아이디 좀 주시겠어요? URL 주소 좀. 적재로 보내면 되나요? Yeah. I got him. 와, 예아 할 때 진짜 토할 뻔. 뭐래 병신, 네가 예아하면 바로 그냥 벌쳐 그 잡채네. 예아! 이거 개새끼야. 얘 다음 쌔뚝 온. 왜 질투하지 쟤는? 아니 왜 방해하지? 아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건데 찐따년이 지 입지 뺏길까봐 지금 계속 옆에서 자꾸 흐름을 깬다니까 제가? 왜 저러는 거야 보통이? 왜 견제하죠? 아니, 왜 견제하세요? 아니 호정재지 씨 소설 가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잠깐만 옷차림이 왜 이래요? 아니 저기 니마 네? 옷차림이 뭐예요 이게? 아, 죄송해요. What the fuck? 아, 양보업자 뭐냐 이거? 아, 무시하세요. 와, 이거 찌는 거 보네. 무시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만주님. 아니, 이거 맨날 와.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분 인스타그램을 좀 보여드릴게요, 님들아.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바로. 네? 볼게요. 네, 봐봐요. 아 이게 인스타그램에 이게 좀 올라갈 만한 몇 살이라고 그랬죠? 20살이요. 몇 살? 20살이요. 아니 20살이 뭐야? 20살이. 아니 말이 자꾸 끊겨요, 니마. 아니 20살이요. 오케이, 20살 알겠어요. 아니 뭐야 이게 20살인데 옷차림 이게 뭡니까? 오우씨.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오우씨. 아니 바람직한 게 아니라 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님? 아니 스무 살에 이렇게 완전 그 란제리도 아니고 뭐야 도형 아니에요 도형? 폴복 아니에요? 아니 원피스예요 원피스. 원피스인 거 누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좀 아, 네. 약간 지금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이상해요. 아니 이 바지 입은 이 짤은 뭐예요? 미국에서 많이 좀 외로우셨어요? 아니요. 저 친구 있는데요. 어, 아니 버클이 네 개나 달려 있는 청바지 입고 있어서 카우보이인 줄 알았어요. 카우보이세요? 와, 이런 바지가 있어요? 아니 버클이 네 개나 달려 있어 가지고. 청바지. 네. 아니 좀 네, 버리겠습니다. 네, 버릴게요. 저 바지. 아니, 다리는 네. 지금 뭔가 좀 카프킹 맞은 후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다리 좀 많이 휘어갖고 이게 좀 뭐 로우킹 맞으셨어요? 아, 아니, 그... 아니에요? 아, 알겠어요. 아, 이거 벨트는 뭐 이렇게 사갔어요? 옷을 안 사 입고 다녔어요? 아, 그런가... 아, 잠깐만, 이렇게 너무 착하게 나오면 내가 나쁜 놈 되는데? 아니 지가 뭐 벨트 사줄 거야? 아 사줄 수 있지. 얼굴만 이쁘다면 사줄 수 있죠. 어 스토리 얼굴 아무튼 이거 아무튼 이거 세 개인가요? 아니 없... 하이라이트에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나 지금 죄송한데 인스타로 안 해. 스토리 하이라이트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임? 그 동그라미 표시로 돼 있을긴데. 아니 뭐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와 씨 뭐야 이거? 인스타그램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뭘 눌러야 돼요? 점을 눌러요? 아니 M이라고 적혀있는 거. M이요? 네네 첫 번째. 오케이 I got him. I got him. 어, 잘 모르는 척하면서 플로팅 하는 거 봐. 뭔 플로팅이야 미친 개장아. 저 랄프님한테. 아 이거 아이디도 저기 랄프 계정인데 소리가 없는 영상입니다. 이게 어 보니 어 약간 혼혈 맞네. 어 근데 오? 어? 우와, 어 진짜네? 우와 내 첫인상 존나 섹시하고 존나 예쁘면 아 저 꺼져 보통아 가늠질 하지 말고 꺼져.
이쁜 여성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나대? 예?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아 포토. 와 눈 색깔 포토, 개 이쁘다. 정말 서운하게 하네. 아니 근데 뭔가 지금 인스타그램 올라와 있는 게 너무 좀 뭔가 노출 위주 그리고 뭔가 좀 약간 퇴폐적인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일반 스무 살의 어떤 그런 느낌. 오 뭐야 왜 가슴 왜 이렇게 부각해?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혹시 마약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아 방장 아니요 없어요. 상담 좀 하세요 방장님 병신 새끼야. 아니 뭐 미국이니까. 아니 미국이 살면 뭔 다 마약하는 줄 아나 이 미치광이 새끼가. 아 미국에선 이제 합법인 주가 있으니까요. 아 너나 하시고요. 아, 너나 그냥 그 똥꾸냥 그저거림 똥카임 맡으시고요. 그 저기 해주니까 좋아하니? 네. 아 근데 뭔가 저렇게 뭔가 몸매 부각되어 있는 거 그리고 진짜 내 몸매라고 하면서 뭔가 과민반응하면서 저런 사진들만 올리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 있어서 올리는 거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 네. 그래요. 아니 지금 그러면 한국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어 학교 다니고 있어요. 어디 대학교? 그 수원대요. 아 수원대학교 교환학생 같은 거예요? 아 뭐 네 그런 느낌. 과가 무슨 과예요? 성형예술과요. 무슨 예술과? 성형..글씨 잠깐만 발음이 좀.. 아 마이크 왜 그러냐 마이크 좀 좋은 죄송해요. 마이크 좀 쓰지. 어? 아 너무 착하시다 근데 방장님. 네? 아니 저기 닥치세요. 알겠습니다. 네 해준이가 조아님. 네. 이름이 그럼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 돼 이름을? 아.. 제 이름은요 브리안나거든요. 브리안나? 브리안나? 네 짧게 그냥 안나라고 불러셔도 돼요. 안나 오케이. 안나님 언니가 엘사인가요? 아.. 짜증난다 진짜. 좋아하게요. 그러니까 이래서 문제야 찐따년들은.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보통 씨. 그럼 혜준님 지금 어디 살아요? 수원이요 수원. 아니 아까 수원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수원 대학교 다닌다고 했죠. 아 수원 대학교 다니면 당연히 수원 살겠죠 니모. 아 수원 대학교 수원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쏘리. 아 그래요 저기 그러면은 저 안나? 네. 어 당신을 좀 초대하고 싶어요. 네네. 어 무슨 초대 혹시? 아 제가 뭐라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 일단 방송 링크 먼저 드릴까요? 아 내가 방송한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아 방송하세요? 예. Yeah. 아 멋지네요. I'm invite you to my streaming. 와 멋지네요. 이거 해석한다 내가. 와 뚱뚱하네요 라고. 아 지금 내 거 방송 보고 있어요? 아 뭐라고 치면 되나요? 그 닉네임 그대로 치면 되나요? 노래하면 아... 애저요 애저. 아, 아프리카에 쳐야 돼요 아프리카 TV. 아 제가 그 URL 아... 링크를 좀 드릴 테니까 네네 보고 제가 좀 그 조지 클루니 알아요 혹시? 아 조지 클루니 잘... 몰라요? 아, 네. 아, 조지 클루니 몰라요, 진짜로? 아, 제가 조지 클루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아, 일단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아, 노노노노. 네, 지금 링크 드릴게요. 생방송으로 되고 있는 이 링크를 내가 드릴 테니까 어, 네. 들어오시면 돼요. 저분은 조지 레깅볼이에요. 저 아, 좀 꺼져. 방해하지 말고 보통 씨. 네. 알았어요. 예. 아, 알았어요 하는 게 너무 알았어요, 안쓰럽네. 이 새끼야. 뭔가 알았어요 하는 게 너무 안쓰럽네. 보통 씨. 예. 사실 진짜 최고의 게스트는 당신인 거 알죠? 모르겠는데요. 근데 당신은 아. 집이라는 그 방공호에서 안 나오니까. 아니 전혀 저는 그 아니 코토님이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알고 있어요. 아니 스무 살짜리랑 무슨 연애야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스무 살로 돌아가신 느낌. 아, 그건 아니고 이미 스무 살이라고 나이를 밝혔기 때문에 저분은 뭐 이렇게 제가 여성으로서는 안 봐요. 알겠어요, 조지 레킹볼링. 오케이, I'm George Clooney. 오케이.
저거 링크 복사해가지고 들어오세요. 해주니까 좋아님. 아, 네네. 들어오셨어요? 아, 네. 지금 화면 속에 있는 저 조지 클루니 닮은 남자가 저예요. 어? 괜찮게 생기셨는데요? 되게 귀여우세요. 곰돌이 푸우 같죠? 그 다른 분들 좀 닥치세요. 아무튼 저기 저 해주니까 조아님. 네. 그 게스트 방송을 한번 합시다. 아 혹시 언제? 아니 본인 드러내는 거 좋아하고 약간 좀 성격이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아니 학교에서 친구 없어요?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그 몸매에 이러면은 사실상 친구가 없을 수가 없는데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눈이 높나? 약간 저 혼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약간 사람들이 말 걸고 그러긴 해요. What the fuck, man? You shut the fuck you.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Get away from me. Away from me. You fucking idiot. Idiot. 아, 네, 죄송합니다. 까였대요. 이 순간만 기다렸다. 까였대요. 아, 보통 씨, 아, 진짜 좀 꺼지세요. 좀 찐따지 그만하세요. 나 좀 찐으로 짜증날라 그래요. 안 닦았어요. 아, 오늘 주사 1등 날이면 정말 알박 닥치고 말의 빈도를 세 번 할 걸 한 번만 해주세요. 주사 1등 보통이 더 예뻐해 줄게요. 안 예뻐요. 당신은 그 뭔가 이 팔뚝살이 너덜너덜 거려가지고. 예? 예, 더러워요. 뭔지 알죠? 해주니까 조아님. 네. 저분 팔뚝살이 아기 코끼리 덤보 귀때기 마냥 더 너덜너덜 너풀너풀 거려요. 팔뚝살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아니, 날아다니는 새끼. 아니 얘 발은 여자분한테. 아 닥쳐 이 과일 박쥐년아. 야, 뭐 자꾸 와가를 털어. 이해하지 마세요. 마멋같이 생긴 년이. 아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그 해준이까 조아님. 네. 그 오늘 학교 안 가요? 가긴 하는데. 날짜를,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날짜를 좀 잡고. 속이 안 좋은 이유 예킹보를 봤기 때문이지. 와 씨발 보통이 안 되겠다. 나 절교할래? 알았어 조용하게요. 아 지금 해준이까 조아님. 네. 게스트 방송을 좀 날짜를 좀 잡읍시다. 언제 쉬세요? 나오실 수 있어요? 다음 주 시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다음 주. 네네. 저 안 할래요 그러면. 씨발 다음 주까지 네. 언제 기다려? 네 죄송합니다. You shut up, fucking man. 죄송할 건 없죠. 솔직히 자유 의지인데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왔는데 그죠? 아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려 여러분들. 아 안 해. 아. 기다리려면 기다릴 것이지 왜 못 기다립니까? 아 싫어. 그 저기 오늘 목요일인데. 투정 부린다. 왜냐면 생각해봐요. 이렇게 토크원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는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거야. 응? 응? 하고 마는 거 중에 왜 토크원을 택했겠어? 네 다음 임창정. 저는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까지. 예. 네, 이해합니다. 존중해요. 아 확 식었네. 그렇다면은 방 좀 물갈이 좀 하죠. 새로운 여성분들 없나요? 아니, 방을 잠그라면서요. 아니 좀 열어가지고 좀 방을 환기 좀 시킵시다. 아 진짜 열면... 색독 지린다. 네. 아니 색독이 아니라 보통씨. 예. 아니 왜 방해하고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아니 보통씨도 생물학적 여성이니까 남자를 좋아한다는 건 알겠지만 집이라는 그 벙커에서 안 나가잖아요. 아니 근데 골드 해진님 왜 그 참호 속에서 몇 시...
20년 넘게 참호 속에서 사이버 삶을 사는 사람이 이해가요 이런 게? 아까 닥치시고 골드헤즈님도 여자분인데요. 골드헤즈님이요? 네. 골드헤즈님. 네. 골드헤즈님? 네네. 좀 주무시러 가시죠. 아니 우리 골드헤즈님은 뭔가 좀 이제 그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전혀 안 느껴지는 듯한 느낌이라서. 네. 아주 쫄보라가지고 쫄보가 아니라 아니, 뭔가 좀 약간 롤만 처할 것 같은 정말 네, 그런 느낌이라. 코트님이 굉장히 편협하세요. 왜냐하면 닉네임만 가지고 사람 판단하잖아요.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후로 너랑 대화 안 해야겠다. 왜요? 아 너무 지친다. 지쳐요? 어. 제가 힘나게 해드릴게요. 왜 뒤에는 안 불러줘요? 그건 목이 지금 아파요. 한 번 더 완곡해주세요. 완곡. 해피 뜬뜬뜬뜬뜬. 해피. 자 이제 꺼주세요. 재미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그 해주니까 조아님. 나가주세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분은 그럼 이 방에서. 아니 근데, 아니 난 좀 뭔가 저런 스타일 별로야. 너무 그냥 가장 너무 아니 너무 그냥 순백의 어떤 착함만을 유지하고 있는 저런 타입 노잼임. 너무 안타깝네요. 골드헤즈님. 네. 나가주세요. 아 저는 초대받아서 왔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니 왜 이 방에 자꾸 탐켄치 마냥 자리를 잡고 계신 거예요? 아니 왜 근데 골드헤즈님 왜 뭐 잘못했어요? 메타폰이 괜히 들어와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대화 자연스럽게 껴보려고 개발을 떨지 마시고 해가지고. 초대를 누가 네. 했건 그건 알바 아니고요 메타폰이. 네 그러니까 네. 골드헤즈님이 뭘 잘못했는데요? 아... 아 실드 감사합니다. 병신같은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신 같은 새끼. 누구한테 병신 같은 새끼라고 한 거예요? 하러 왔는데. 어? 뭐야? 님이야, 님. 저요? 요걸 왜 하세요? 귀엽다. 강아지. 오순도치 같은 새끼. 보뚱이? 보뚱이는 나. 저 소개팅 하러 왔는데. 아, 저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뚱이는 나이 23살. 보뚱 씨. 보뚱 씨. 써먹었어. 한번 써먹었어요. 보뚱 씨. 이 방 점점 찐따르기 올라가고 있거든요. 병산. 예. 정신과약 복용. 메타포님 그 읽지 마시라니까요. 아. 다른 방 한번 가자. 환기 좀 시키자. 아 뭐야 외광퇴. 어 딱 좋아하는 방이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 그래. 아 반갑다. 어 그래 어서 오고. 어 반갑다. 어디 사는 몇 살이니? 인천 사는 24살. 24살? 야 00년생이야? 그래. 어 그래 그래 군대 갔다 왔고. 어. 어디로 갔다 왔어? 알바 없잖아. 뭐 알바 없긴 하지. 그래. 너랑 뭔가 라포를 쌓고 싶었다. 알겠다. 그래 그래. 고추님, 아침 먹었냐?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충곤아 빠져봐. 저 새끼 반말 안 하잖아. 저 새끼 반말 안 하네. 그러니까 충곤아. 어? 싸가지 없어. 어디서 존댓말이야. 아 미안. 반말하라고 저... 이 새끼야. 아 알겠어요. 미안해. 아... 예의 범절을 모르네. 아 그러니까, 어디서 존댓말 짓거려 싸가지 없게. 코트님 죄송해. 야 수민아. 네네. 너까지 뭐 존댓말 할 거야? 네? 어? 아 얘들 싸가지 존나 없네. 존댓말 하네. 맞박이 물음표 뭐야 이거? 아 형 그냥 아주 진짜 지금 너무 약간 현타 와가지고. 어 뭐야 노래하는 코트 같다. 딱 얘기할게. 방에 여자 있니? 있겠냐? 없네. 저기 형이 그때 지금 여자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제 마음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만나보려고. 아 그런 건 한번 근데 나중까지 한번 지켜봐요. 예. 어우 희수님 아주 스윗하시다. 예, 스윗한 남이거든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예. 뭐 방장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그 어조로만 봤을 때는 좀 그 뭐 남자한테 열정을 다 열과 성의를 다해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요? 맞아요. 그 대상이 누구죠? 아 남자친구겠죠. 아 지금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아니요, 1년 다 돼갑니다. 아 1년 다 돼가시고. 네. 어 좀 되게 진짜. 다른 불특정 다수 앞에서도 이렇게 사랑을 맹세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남자친구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그런데 근데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지만 뭔가 맞춰보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사랑이라기 그런 것 같아요. 안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맞추려고 한다는 게 좀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자분보다? 제가 많이 좋아하죠. 네. 그러면은 사실 좀 위험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근데 거죠. 네, 위험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거를 당장 뿌리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끝까지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지, 근데 아니지. 그 남자분이랑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아, 그냥 성격 자체가 안 맞습니다. 성격 자체가 네. 어 그러면은 굉장히 상처 받으실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내가 갈갈이 찢겨져도 내 온몸 다 바쳐서 불나방처럼 뛰어들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에도 그냥 이 사람을 계속 좋다 이거지. 품고 싶던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그 연민이 생기기 때문에. 닭이에요. 연민.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없어요. 연민. 사랑에 빠진 거야. 네, 연민이라는 게 있어요. 아, 동정심이요? 네. 김영민 씨요? 아, 개소리예요. 아, 방에 좀 사람 많아지니까 좀 이상한 잡상인들 자꾸 들어오네요. 근데 반장님. 네. 사랑은 동정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야, 저분이 네. 빠진 거야. 동정심이라기보단 빠져버린 거야. 빠져버린 거예요. 그 연민이라는 동정심이라는 네. 거는 사실 네. 남자분께서 들어야 될 감정이고요. 그렇지. 여성분이 저 여성분은 들어야 될 감정은 사실 이제 그냥 좀 다른 감정이지. 무지성인 어떤 그냥 무지성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매력에 넘어가 버린 거야.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장님. 왜 위험한 네. 관계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사람은 일단 그래요. 이제 남자분은 아마 제가 방장님 얘기로만 들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방장님과 헤어지면은 뭔가 다른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게 이게 내가 다른 선택지가 없어버리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면 나를 사랑해야지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뭐냐 일단 내 자신부터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도 이런 표현 하셨어요. 내가 갈갈이 찢겨져도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후회가 없다. 예. 네. 근데 그거는 후회로 다가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방장님께서 일단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좀 갖고 사랑을 하시는 게 좀 더 서로 예. 진지충이다. 저 말이 정답이네요. 이거 제가 진지충이다라고 아, 얘기한 사람 강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네, 좋은 말이긴 한데 걔 진지하기도 해. 아니, 아니, 좋은 말이긴 해. 아니 근데 봐봐요, 제 감정에서는 이응이응아 꺼져라. 아니 코튼틴. 예. 그렇게 막 아 그게 아니라 제 방송 보고 따라오는 새끼라 그래요. 방송 코튼님이 방송하세요? 예, 제가 방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 방송 보고 따라오니까 따라와가지고 자꾸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뭔가 그 판을 깨는 짜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방송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무한도전밖에 스토커 같은 사람. 이영희 네. 형님은 제가 아는 사람이면 어제부터 저랑 같이 얘기를 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아닌 거지. 네, 아니 제가 지금 방마다 다니면서 이영희 형이란 사람이 자꾸 저기 했는데 아 어머 진짜요? 네. 오늘 여분 처음 보긴 했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영희 형이란 사람이
네 원하는 대로 됐다. 그냥 해라. 나 말 안 하고 있을게. 대화에 어떤 기여도도 없고, 예? 그냥 뭔가 얘기하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무지성으로 시비 거는 인간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딱 그런 인간이 이응이응이에요. 그건 제가 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새끼한테 좀 관심이 쏠리는 거 자체가 나는 진짜 뭔가 대화 맥이 끊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코트님이신가요? 코트님이에요? 아니 맞아요. 네. 아 진짜 코트님이에요? 네 맞는데 이응이응 좀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꺼져라. 나 진짜 좀 짜증난다 이제. 토크원 할 때까지 계속 방송 보고 있다고 방송 7시간 넘게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따라와가지고 마지막 컨텐츠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토크온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걸 방해하고 싶니? 영업 방해죄로 고소가 안 돼. 나랑 뭔가 대화가 하고 싶으면은 채팅으로 하면 되잖아. 왜 자꾸 이거 같은 플랫폼 겨들어와가지고 배그 저격하듯이 씨발로만. 채팅으로 하겠어. 실영상 댓글에도 정장인 남자 싫어하는 사람들 많던데. 그러니까 좀 꺼지면 좋을 텐데 그만 좀 하지 개새끼야. 자꾸 따라와 짜증나게. 사람이 싫어하는데 그거 감정에 대한 그 이해를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좀 지능이 떨어지는 거지 그거는 사회적인 지능. 아니면 좀 따라왔으면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오디오 틀려요. 나갔네요. 그러니까. 뭐 작용된지 뭔지. 아니 아니 내렸어요. 내렸 방제 내린 거고. 방제했네요. 오케이 네. 오케이. 제가 강제를 했고요. 어쨌거나 저런 새끼는 뭐 신경 쓰지 말자.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 괜히 좀 시간 낭비와 감정 소비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죠 그죠. 네, 뭐 하여튼 뭐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우리 방장님이 그렇게 몸을 나보다도 뭔가 좀 남자친구가 항상 우선이면 엄청 상처받으실 확률이 높다 이거죠. 근데 나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자분들이 나쁜 남자를 만나요. 예? 나쁜 남자를 만나거나 뭔가 나를 계속 이제 그 밑빠진 독에 물분 듯한 그런 연애를 하다 보면 나중에 여자가 흑화를 해요. 나중에 헤어지시고 나면 정신이 바짝 드실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모든 게 후회뿐이야. 내가 그때 나는 지금 당장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어 라고 하지만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은 이제 그 남자친구가 전 남친이 되겠죠? 앞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겠죠? 근데 어떤 씨발놈이 뭐 캠핑 장비 챙기나 씹새끼가 존나 아 희스님이었구나. 네? 아니 아니 아니야. 네. 안 네. 그래서 한 중간 뚝딱거리길래요. 아, 캠핑 가는 줄 알고. 아 죄송.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자, 말씀 좀 드리자면. 네. 방장님이 헤어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죠. 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만날 사람한테 전 남친에게 받았던 어떤 수모나 그런 트라우마들을 현 남친에게 대입시켜요. 그러니까 그 전에 쌓였던 그거를 가지고. 그 트라우마나 뭐 그런 히스테리를 가지고 현 남친에게 청구한다는 거지. 나는 이런 여자들의 연애 형태가 굉장히 역겹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겪는 게 그 제 지금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한테 그대로 배워와서 그래서 저한테 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 과외라도 배워왔나고 그대로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예. 맞추고 이런 거 내가 싫어하는 거를 고치고 이런 거로 사람이 그 본인은 그거를 이제 사랑으로 그거를 했으니까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해야만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 지금 남자친구의 변론까지 변호까지 해준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네. 일방적인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 남자친구를 원래 알고 있었고 방장님 그 전 여자친구도 이미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방장님 네 네. 그 씨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은 못 차리시고 지금 얘기할 때도 나 모든 게 남자친구 위주로 이런 사랑은 결국은 파멸이라니까요. 아니 아는데 그니까 그거 알면은 좀 고치세요. 예? 아니 고치면 좋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 어눌하세요. 약 드셨어요? 아니요. 지금 약 먹고 지금 내가 봤을 때 딱 보니까 수면제 먹고 지금 약간 그 휠이 오는 걸 갖다가 토크온으로 풀고 있는 것 같아. 환각제 마냥. 그 죄송한데 약 안 먹었어요. 근데 말투가 원래 그렇게 좀 약간 졸린 듯한 느낌인가요? 코트님 갑자기 분위기 환기를 그렇게 약쟁이로 만드시는지. 아니 근데 좀 말투가 좀 이상하잖아요. 분위기 환기가. 약 안 먹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럼 99단 거꾸로 한번 외워주시겠어요? 99 82 네. 98에 76 아이씨 아, 약 모르겠다. 먹었잖아. 아니 약 안 먹었어요. 아이 약 안 먹었는데. 아니 99나 98에 98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98 70인가? 아니 아, 근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가 아니라 99단 거꾸로 외우는 거는 아니 여기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있나 그 아니 잠깐만요 시스님 네. 99단은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시스님이 아까 뭐 본인이 뭐 이제 스윗 한남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냥 한남 그 잡채세요 그 코트님 네. 죄송한데 제가 있죠. 지금 약은 안 했고요 술은 먹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네. 좀 환각 효과 같은 게 있는 약은 안 했고 것 같아. 술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좀 코트님 보시기에 약간 심신미약 상태야 아 시스님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아 그거 씨발 옆에서 자꾸 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아니, 피처링을 넣어 아 시스님 뭐 하려고요 아 예. 시스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맞을래요? 네, 코트님 뒤질래요 코트님 네. 아니 시스님 목소리가 너무 네네. 이제 내색 안 하고 있었지만 많이 좀 큰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목소리 톤 자체가 이렇게 십진따 새끼라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예. 네. 근데 코트님이 원래 이런 이미지세요? 원래 자 술을 드셨는데 이런 네. 이미지세요라고 했다는 건 제가 별로 이렇게 좀 그동안 했던 말씀들이 별로 와닿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아니 여쭤보고 싶어서 가지고 원래 이렇게 다른 방에 들어와서 네 네 이렇게 좀 시비를 거시는 저분이 원래 깡패예요 깡패 제가 시비를 아, 원래 깡패예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방장님에게 정중하게 이게 조금 네. 시비처럼 느껴지셨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네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제가 맞췄잖아요. 어떤 거를? 뭘 맞췄? 아니 약에 해롱해롱한 상태나 술에 취한 상태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해롱해롱하진 않고요 지금. 아니 그... 98에 몇이에요 그래서? 아, 네? 98에. 뭔 소리예요? 99단이요. 안 되는 아, 빨리 해봐.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사실 이제 술 취한 분에게는 뭐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나 이런 그 정상적인 어떤 루트의 어떤 그런 대화 방식은 사실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코트가 맞은 거예요? 여우님 지금 저한테 꼽히신 것 같은데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여우님의 진정한 사랑을 응원할게요. 아 진짜 맞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뭐 방장님의 사랑을 응원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까치님 몇 살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 저 21살이요. 아, 반갑습니다, 까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좀 주무실 시간인가요? 아니면 이제 일어나신 건가요? 아, 저는 자다 일어났어요. 자다가 일어났어요. 패턴 맞추려고. 뭔가 이렇게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듣기 좋은 그 데시벨이네요. 아이 씨발 강태하네 씨발 아이 강태당했어 저 25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왜 골드에이지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급하게 방장님이 골드에이지님인 거 알고 아니요 아까 아 님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 왜 갑자기 난이 퍼졌어 방관리 또 족같이 하네 방관리 안 되는 거 같아 방관리 안 하세요? 좋겠네요 아 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기다려 골드에이지님 네 영양과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을 방에 두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 저 예, 온갖 찐따들, 온갖 찐따들 아우성 내는 소리를 굳이 이 시간에 들어야 할까요? 괜히 병신 같은데요? 가스라이팅 온! 자, 일단 말씀 좀 드릴게요. 네. 혜진님. 네. 아까 제가 좀 거의 완전 그냥 사람 취급 안 했었던 거에 대해서 네네. 정중하게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사람 취급. 왜 갑자기? 갑자기 왜 갑자기야? 네가 방장이니까 그런 거지. 갈등도 없고. 장난이고.
아 진짜예요. 진짜 아까 좀 장난 아니고 좀 이제 기분이 나쁘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려고 왔어요. 반장님, 반장님 절마 꿀밤 한 대 때리죠? 아 시끄러워 이거 뭐 누구야? 그 이 방에 계속 있으실 건가요? 예. 뭐 이 방에 있어야 되는 자격 요건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백수인지 물어보고요. 통장 잠시만요. 번호 물어보고. 아 씨발 네. 조용조용하게 씨발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개새끼가 뭐 뒤에서 뒷담 까는 것도 아니고. 아 저요? 아니 아니 나이 밑에 있는 새끼들이요. 아 딱가리들이요? 아 자꾸 누가 추임새를 넣네. 네. 아니 저한테 불만 있으신 분들 빨리 지금 얘기하세요. 저요. 얘기해봐요. 뭐가 불만인데요?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제 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방장님.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 마음에 안 든다는데. 아... 그 목소리 좀 성대모사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저런 장난은 좀 무시해 주시고. 네. 아니 방장님. 네네. 뭐 어떻게 목소리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 말투도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인 것 같아 말투. 네. 목소리 같은 걸로 인신공격은 하지 맙시다. 옥지암님 들으셨죠? 네, 제가 봤을 때 옥지암님 목소리가 더. 아, 옥지암님 들으셨죠? 예. 인신공격하지 말라고. 예, 감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좋죠. 이게 인신공격이고? 아, 이걸 이렇게. 근데 코트님은 백수가 아니신데 들어오셨잖아요. 제가 백수들의 감정에 공감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사회 아, 존 먹는 쓰레기들아. 아니라 이 방을 들어온 이유. 아니, 사회 존 먹는 쓰레기들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일을 쉬고 있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얘긴데 영양가로 받아들여야지 이게 양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긴데요? 욕을 하시네. 욕밖에 안 하시면서 무슨 양분이 되는 얘긴지. 아니 그럼 뭐 내가 힐링되는 얘기를 해줄까? 나이들 처먹고 사회 나갈 때쯤 됐으면은 알바라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어야지. 씨발 해가 떴는데 이 병신 새끼들이 지금 목요일인데 평일 아침에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쉬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자, 한 분 한 분 그러면은 제가 좀 억울한 그 마음을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좀 니 좀 낮춰. 웅성님 그럼 얘기해 보세요. 웅성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웅성? 나? 네네네. 아니 근데 반말 하지 말고 이 씨발놈아. 반말 어디다 대고 반말 죽을래 이 개새끼가. 아니 방장님. 예. 방장님. 네네. 백수가 왜 이렇게 무적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백수라고 아, 이렇게 남한테 반말하고 반말 짓거리 그래도 돼요? 반말. 아 반말은 안 되죠. 네 그렇지. 씨발아 반말하지 마라. 반말하지 마. 반말하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이제. 알겠죠? 아 그럴까요? 네네. 매너 모드 정리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직업을 왜 물어봐요? 아, 이 새끼 베베 꼬였네, 이 병신 새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장님. 지랄하네. 방장님. 네, 조용히 방장님. 이게 뭐 애새끼가 병신데? 그니까. 뭔가 네. 이 방에 이제 그 상처받고 소외받는 분들 조금 대화해드리려고. 네 직업 그냥 그거 예. 아니야? 보호사 느낌으로 왔는데. 약간 부주? 저 웅석이라는 사람이 네. 얘기를 들을 생각도 같아. 없고 자꾸 뭔가 냉소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 받아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장님 오자마자 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하세요. 근데 웅성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웅성웅성거리세요. 아 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웅성. 아 그 방 분위기 좋았는데 아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방 분위기 좋았는데 저 새끼 때문에 아 너무 신나도 저 그냥 강퇴도 되나요? 님 편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강퇴나 하지 마세요. 저 새끼 불쌍한 새끼예요. 아, 어떻게 보면은 님들이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상황까지 가면 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저분 뭐 하시는 분인가? 그러고 싶진 않네요. 저 새끼 한 20몇 년 동안 그냥 거의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올드보이 마냥. 어떻게 보세요? 병신 마냥. 아, 그만두면 처먹. 잠깐만, 어떤 새끼가 지금 어버버거리세요? 병신 마냥이라고 하는 새끼 엉석이래요? 엉석인가요? 저 아닌데요? 너 어떤 쉬발이죠? 말아보세요. 하남자같이 군중 속에 숨어서 돌 던지지 말고 1대1로 얘기하자고요. 1대1로? 예,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엉성님이었죠? 네. 왜 그랬어요? 왜 말을 그렇게 내가 아까 좋게 좀 풀자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을 입에서 조금 네. 띄고 얘기하세요. 바람소리 치차름 겁나 들어가요. 씨발년아 많이 시끄러워요. 병신 같은 새끼야. 욕을 족같이 하네요. 아니 옹석이라는 이 새끼는 아니 그니까 저 싸우고 싶지 않은데 옹석이라는 새끼가 자꾸 저 시비 거네요.
아, 쓸데없지 마시고. 옹성님 저 사과 드릴게요. 그만합시다. 이거 이 시간에 뭐 육두문자 써서 뭐예요? 옹성님 이름이 옹석이에요. 예. 옹성님 시비 털지 마세요. 로우킹 날립니다. 아. 아. 아 근데 방장님. 네. 옹석이라는 새끼가 이 방에 가장 큰 문제의 암덩어리 같은데. 너야 병신아 너라고 코트야. 늑골 부숙이라는 새끼 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제 분위기 전환시켜보려고 병신이 그냥 갑자기 딱 돌 그래. 던지는 거 봐. 에라이 쓰레기 같은 새끼. 한 남자 그 잡채네. 아 왜 유명인이라고 시비를 걸어요. 네 속이야 코트야. 아 그건 맞긴 하죠 유명. 아, 진짜 코트예요? 아니 제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똑같이 시청하려고 아, 들어온 건데. 아 제가 이 방에 공공의 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거 너가 뭔데? 오자마자 백수 존먹는 뭐 아 사회 존먹는 쓰레기라고 한 거요. 아, 근데 일단은 들어오시자마자. 근데 이게 사실 님들아 충격요법임. 아 뭔 말인지 알아요? 아 충격요법이요? 예, 충격요법이에요. 그냥 까는 거지. 그게 무슨 요법입니까? 근데 사실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너무 세게 하시긴 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 전먹는 쓰레기라고 죄송합니다. 인정해요? 아, 진짜 코트? 아니, 근데 이거에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사회 전먹는 쓰레기가 아니라 사회 전먹는 핵인물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할게요. 그래도 님들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붉은 무지라 그랬어요. 와, 이 말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아니, 그 말이 맞잖아요. 님들은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자, 말씀. 님은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 존먹는 쓰레기 아니라 님들은 구제 부르는 핵폐기물 쓰레기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른 거지? 핵폐기물법인가요? 아세요? 이 화학 덩어리 새끼들. 아, 예. 아니 나이 쌀들 처먹고요. 아침에 해가 밝았는데 병신들 폭언 들어와가지고 아 진짜 아니, 너무 똑같잖아. 자아 실현도 안 하고 자기 발전도 안 하고 아니 뭐 되려고 그래요 나중에? 아니 암막 커튼 쳤어요. 암막 커튼 치면 그만이야? 똑같잖아. 병신아. 아니 진짜 그 약간 사회 그 도피하는 거네. 암막 커튼에 구멍 낼게요. 아 니가 좀 재미없어. 야 아 진짜 조사는 1인가 보네. 닥쳐야겠다. 근데 비맞은 강아지님 백수예요? 예? 비맞은 강아지님은 백수예요? 아닌데요. 그 쪽지 그거는 뭐예요? 그럼? 말투가 왜 아 잠깐만 좋지? 방장님. 네네. 방 이 방에 들어와 있지 않은 외부의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방에서 누설하면서 저분 괴롭히는 거예요? 아 근데 아니 그런 쪽지가 왔다 그래도 무시하면 되잖아요. 왜 외부적인 그런 쪽지를 가지고 읽으면서 저 사람을 자꾸 괴롭히세요. 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발설하진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발설하는 게 아니라 그런 껀덕지라도 줘선 안 됐죠. 들어와가지고 병신만은 가만히 있는데 맞잖아요. 골드에이지님 잘못했잖아요 이거는. 아 네네 그런 쪽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저희 사과하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요. 근데요? 근데 반장님 괜찮아요? 아 이게 사과하는 방식이야? 괜찮아요 반장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아, 제가 본격적으로 그 저 비맞은 강아지님에 대한 그 쪽지가 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 시작부터 뽀뽀하세요. 저 새끼는요. 아 하지 마세요. 저 새끼는 23살에 아, 그 쪽지 마세요, 받으셨죠? 저 아 반장님 네. 아, 좀 읽어줍시다. 그래야 저 아, 새끼한테 충격요법이 돼가지고 그거 했잖아요 저분은. 하지 마세요. 아 너무 시끄러운데. 하지 마세요, 고추님. 아 근데 저희 방이 원래 들어오자마자 백수냐고 물어보고. 골드 혜지님. 네. 저 비맞은 강아지. 아 뭐야? 뭐예요? 지랄하고. 아 저 지금 저기 모닝콜 왔어요. 모닝콜. 아. 근데 아침에 안 일어나시는데 모닝콜이 필요가 있어. 모닝에 오는 콜이 모닝콜이지 씨발아.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요. 아무튼 뭐뭔 얘기하다 말았죠? 아저저저저저 사람 비맞은 강아지요? 비맞은 강아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정말 그 인생에서 아무런 이룰 것도 이룬 것도 없는 정말 뭐랄까 이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물? 그 뭐 약간 스티로폼 같은 녀석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데미지가 1도 없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굳은살이 박혔거든요. 이런 얘기 정도는 왜냐면
님들한테 줬던 그 충격요법 님들 들었을 때 기분 나쁘고 뭔가 모멸감 느껴졌었죠. 근데 저 새끼는 모멸감을 넘어서서 이제 굳은 살 박혀갖고 이제 별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약간 영화 인셉션 보셨어요? 혹시 방장님? 또 시작된 거 안 봤어요. 인셉션 안 봤어요? 네네. 루시드 드림이라고 들어봤어요? 아 그건 알아요. 자각몽이라 그러죠? 네. 저 새끼 현실 자각몽을 꾸고 있는 거예요. 포토님은 감이 눌린대요. 무슨 감이요? 살 찢는 감이. 병신 왔어. 눈 감았다 못 떠다 포토야. 포토님처럼 저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비마진 강아니님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폭로할게요. 저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몰랐던 비밀인데 말씀드릴게요. 맞아. 하야자 알았어요. 토크온 생활한 지만 지금 2년 넘었고 아 내려주세요. 수리 내려주세요. 자랑은 아니죠. 수리 내려주세요. 방장님. 그러고 살아. 방장님. 아 저거 마취 총도 따주세요. 독방에 좀 가다주세요. 제 좀. 보뚱이에 대해서 확실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의 이 닉네임은 원래 비마진 강아지가 아니라 보뚱이고요. 아니요. 그 닉네임은 30분 2016년서부터 토크온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특정 다수 이 정말 뭐랄까 이 사회적으로 보태돼 있는 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자기의 한 삶의 일환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눈을 떠요. 무슨 눈을 뜨냐? 아 씨발 방장님. 모집할게요. 저 제갈 좀 물려주시면. 방장님 진짜 좀 방관리 안 하세요? 아 파티 모집합니다. 아, 방장님. 네네. 방관리 하시라고. 괜히 잡았지. 촬영이야. 병신아 너가 뭔데? 아니 저 새끼를 좀 내려달라고요. 조용히 해줄게요. 근데 그만 좀 하세요, 코트님. 2016년에서부터 이제 그 이제 토크온을 하면서 그런 생활에 사이버 생활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사이버 생활 그 사회가 사회와의 모든 수단을 다 단절하고 네. 그 올드보이의 오대수 마냥 예 본인만의 방공호에서 음식물을 네. 처먹습니다. 누가 제공해주는 음식물이 있을까요? 맛있었어요? 오대수에게는 아, 누가 음식물을 네. 제공해줬죠? 네 유지태죠 유지태 인성이 별로네요 유지태죠 근데 그러니까, 부친씨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준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친과 모친이었어요 부친과 아니네. 모친이 매일같이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의 아, 그 배달비 이런 그 생활비 이런 거를 대주면서 그런 이제 그 금전적인 이제 자본을 투자받으면서 사이버 생활을 끊기를 바라고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야, 지금 7년 됐어요 7년 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토크온에서 지금 생활한 지 7년 됐고 혹시 영화 매트릭스 보셨어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좀 주시죠 매트릭스에서 저 새끼는 파란 약을 먹은 새끼예요 빨간 약을 먹으면 현실을 깨달으면서 네오가 이 현실을 파괴할 어떤 그 비전을 찾고 수단을 찾잖아요. 저 새끼는 파란 약을 처먹어갖고 매트릭스 세상에서 살겠다라고 스스로 그 똑같은 개소리 똑같이 하시고요. 코트님 제가 네네. 이제 오늘부터 코트님 손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절해 주시고요. 네. 그 다시는 마주치지 않으길 바래요. 네 손절합시다. 알겠어요. 나가세요. 근데 강아지 자유 아닌가요? 아니 손절한다면 자기가 나가야지. 네 손절할게요. 나가세요. 근데 강아지님이 따라오신 거 아닌가? 맞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누가 누굴 손절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애증의 관계네요. 애증이라뇨. 증오의 관계죠. 아 목줄 채우신 거예요. 아 그래도 뭐 감사주시기도 하고 서로. 아니요 전혀요. 아니요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아니, 저는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 사람이랑 대화를 단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님이 저를 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님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뭔지 알려드려요? 대답. 캬퇴? 싫을 한다 씨. 왜 본인 배떼지에다 가르침 뱉으세요? 님 안경에다가 뱉었어요. 안경 깨끗한데요? 아니죠 아니죠 안경 닦으면 그만이죠 보통씨 예? 손절하겠다면 그냥 꺼지세요 말 걸지 마세요 아니 당신이 따라왔잖아
당신이 방송에서 오늘 어떻게든지 뭐 분량 채워보려고 한번 나갔어. 웃겨보려고 진짜 나갔네. 어, 나갔네. 잘 지금 손절 당하셨어요, 코트님. 제가 손절 당한 게 아니죠. 어떠신가요? 손절 당한 게 아니고 그럼요. 절연을 한 거 절연. 절연. 예예예. 예, 예. 연을 제가 이제 끊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 킹님 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씨. 아 왜 요구하세요, 씨발 거. 맞아. 욕을 한 적은 없어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칸나마님. 네? 백수예요? 네. 칸나마님 님 보고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 그냥 들어왔는데요. 아 그냥 칸나마님 턱 돌아가신 거 같은데. 아 안 들어왔어요. 아. 딱 말할게요. 고등 씨. 뭐요? 울어요? 딱 말할게요. 아니 방송 틀지 마. 고등 씨. 방송 소리 끄세요. 아니 손절한다는 사람이 왜 방송을 봐요? 뭐라고 뒤에서 뭐라고 짓거리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손절했으면 거기서 끝이지 그 사람의 말을 왜 신경 쓰시죠? 신경 안 쓰는데요. 신경 썼으니까 방송 돌아서 보고 있었겠죠. 아닌데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거예요 보통씨. 아니 내가 오늘은 좀 진지하게 오빠로서 한마디 할게. 당신 두둥아님 독사야. 보통아 오빠 네. 한마디 할게. 너 오늘 너무 무리한 것 같아. 뭔가 너가 어떤 역할을 해줄 필요도 없고 너가 뭔가 이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네가 쳤던 멘트들 10중 8구가 아주 쓰레기 멘트였어. 그냥 시문인 거야. 네 멘트 시멘트. 네 멘트 시멘트. 아, 나 뭐야. 그러니까 그 자꾸 그 너가 가끔씩 방해된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돼. 그 방에 대해서 그렇게 독사 같은 주둥아리 놀린 겁니까? 그렇지. 보둥아. 맞네요. 언제나 웃길 수 없어. 컨디션 좋을 때 털자. 좋은 드립들 많았지. 어? 성마딕이라든지 썩은 마구간에 사는 딕이라는 청년. 그냥 그런 거 좋았어. 자꾸 부담 갖고 오늘 이렇게 어떻게든지 웃겨보려고 자꾸. 그러니까 너는 좀 그 찐따라서 그런가 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냥 너무 부담 갖지 마. 부담? 오늘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 내가 그 마음은 충분히 고맙게 생각을 할게.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고맙게 생각한다고. 응?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부유물이라고 하셨어요? 부들보? 뭐게 뭐야? 부유물이요. 아 부유물? 네. 그건 내가 부유방이 커서 그런 거야. 그건 맞지. 이제 좀 풀렸니? 너 그 말이 그렇게 신경 쓰이니? 바닷가에 떠다니는 부유물이라는 말이? 어? 그게 아니라 심술이 머리 끝까지 나긴 해요. 왜? 왜 이 말에 자꾸 너 꽂혀가지고 이 말 할 때마다 너 아주 난리를 치더라? 어? 왜 그러는 거지? 응? 미안합니까? 응? 미안합니까? 미안하냐고? 예. 어 그래 미안하다. 응?
뭐요? 아..씨발.. 미안하면 됐습니다. 됐어? 네. 내가 오늘 너무 약발방하면서 악역을 자처한 것 같다. 뭔가 이게 풀영상으로 올라갔을 때 존나 욕먹을 것 같은데. 네가 보뚱이한테 도움받았으면 받았지. 뭘 잘했다고 보뚱이한테 부유물이니 뭐니 저 사람 깎아내리고 보뚱이도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자꾸 욕만 하고 맨날 토크온 지도 들어가면서 토크온에서 있는 보뚱이 보고 뭐라고 하고 왜 그러냐. 아이고 예언가세요. 미리 예측하시네요. 어 그 욕이 먹기 싫어. 나도. 근데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니, 저한테 거짓 사과하시는 건가요? 아니 진실 사과야 이건. 근데 진짜 미안한가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느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진짜 상처받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너를 이제 그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근데 좀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주시는 것 같네요. 좋게 얘기하면. 멘탈이 좀 강해지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 뭐 그래요. 근데 언제 자니? 언제 일어나고? 알빠입니까? 아니 궁금해서. 진짜 미안하다고 하시면 받아들일 의향은 있는데 오늘은 좀 그랬어요. 뭐가? 그냥 말하시는 게 똑하다고 해야 되나? 왜 그래요, 인성이? 네가 인생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똑바로 살기를 바래서 하는 얘기지. 진짜로 내가 널 이용한다고 생각했으면 네 비위 맞춰주고 있겠지. 개병신년아. 제가 뭐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너가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니까 진짜로 가끔씩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걱정이 되나요? 그럼 네가 지금 매 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잖아. 어? 어? 그런가? 그런가가 아니라 알고 있잖아, 너 스스로가. 근데 코트님은 제가 아니잖아요. 네가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아?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아무런 보탬도 안 될 거면서 결국은 내가 마음먹게 달려있는데 네 그런 몇 마디 말로 내가 바뀔 것 같아? 이런 뜻이야? 얼마든지 그냥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 어떻게든 이렇게 깔려고 아예 발악을 하시잖아요. 그거 좋게 왜 그러... 얘기하고 있잖아. 재밌나요? 좋게 얘기하고 있잖아. 보통님한테 그게 재밌나요? 지금 진지하게 보이지 않아? 진지해 보여요. 그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코트와 나의 관계는 뭘까? 보통아. 네. 저한테도 쪽지가 오네요. 보통아. 말씀하세요. 내가 딱 이 말만 할게. 넌 지금 굉장히 멀리 가고 있어. 근데 그렇게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가 힘들어. 근데 그 돌아오는 길이 힘들어도 버티고 네가 다시 돌아가는 시기가 그런 타이밍이 언젠간 올 텐데 중간에 힘들다고 또 다시 돌아서 멀리 또 갈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그땐 진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너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좀 직설적으로 말해줄래요? 고통을 모르면 남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없는 거야. 나도 너처럼 이렇게 도피하는 삶을 살아봤어. 일마 노래 가사인가? 근데 네. 그 사실 내가 너한테 했던 심한 말들은 그게 좀 기폭제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얘기였어. 형님 고등이 닥치라고 좀 하세요. 개징징대네요. 사커킹 날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본인들이 고투님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을 거면서 제가 징징댄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징징대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라고요? 보통이 화이팅 난 널 코한 만큼 응원해. 아 채팅 봤는데 제가 질척였나요? 아 저 댓글 좀 킹 봤네? 아 제가 질척였나요? 꾸뚜님 제가 질척였나요? 보통아 예.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예? 아 아, 이... 아, 표정 꺼둥한 거 보니까 열받네. 왜 방송까지 망치고 있냐? 자, 방송 망쳤나요? 죄송합니다. 꽃두님. 왜 늙은 노인처럼 왜 그렇게 있으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너나 걱정해라. 예? 너나 걱정해. 저요? 어. 제 걱정 중이세요, 지금? 어. 저 왜 그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토크원의 하나의 보뚱이 아닌가요, 코트님한테? 그 왜 걱정까지 하세요? 코트님한테 또 쪽지 오나요? 무슨 쪽지? 아니 뭐 하세요? 아니 무슨 쪽지? 아니 이상한 쪽지요. 응? 이상한 쪽지요. 무슨 쪽지가 왔는데 너한테 무슨 쪽지 오는데 말해봐. 그냥 이간질하는 쪽지 오는데요. 뭐라고? 그건 안 읽고 싶네요 별로. 읽어봐. 읽어보라고요? 이거 읽으면 좀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읽어봐. 마음에 준비됐어요? 빨리 말해. 해도 되나요? 빨리 말해. 근데 코토님 아까 사과할 때도 아, 빨리 아니 나 지금 세 번째 얘기하라 했잖아. 세 번째. 뭐 몇 번 얘기해? 이걸 읽을게요. 코토 따장네라고 돼 있네요. 나한테 온 쪽지도 읽어도 돼? 아니요. 읽을게. 아니요, 싫어요. 저런 인간 쓰레기 사회에 쓸모도 없는 폐기물 같은 년을 왜 너는 항상 받아주냐. 저 개 같은 년 결국은 네 방송에서 인지도 키워가지고 방송 시작할걸? 더 이상 지원이 없을 때? 호투님한테도 나에 대한 이간질 오네요.
호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쪽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예. 보통아. 예? 그 부유물이라는 말은 내가 취소할게. 그거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네요. 너는 그렇게... 부유물이 아니라 예. 유기물이야. 유기물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유물보다 낫냐. 안에 뭐가 유기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기라는 걸 버렸다는 거거든. 아니 뭐가 들어있어서 유기. 그러니까 넌 버림받은 새끼라는 거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세상으로부터, 현실로부터 버림받은 새끼지. 누가요? 너. 씨발 왜 그거 네가 정해요? 또 발전한다. 그걸 네가 정하냐고요. 알았어 알았어. 보통 유기물 수렉수렉. 그래. 보통 하면 좋은 하루 보내라잉.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컨디션 안 좋을 땐 좀 나대지 마. 구라고. 나 이제 저 새끼를 왜 좋아하는 거야? 귀여워? 뭐가? 아 지금 8시 15분 전이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개 받고 딱 끝냅시다. 예, 독화 좀 보내주세요. 랄프도 지금 피곤해갖고 졸고 있어.